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임금님이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에덴은 아무런 상함이나 해함이 없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처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천국에 아담과 하와와 영구히 거하기 위해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지식을 갖게 하는 실과는 먹지 못하도록 음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권자만이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결정에 순복하고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조건만 지키면 에덴 천국은 아담과 하와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고 인본주의적 주권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에덴 천국에서 쫓겨났고 그 후로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계는 악한 자에게 소속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 임금과 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에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고 담대하게 말하므로 온 천하의 영광이 자기의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무신론을 통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적인 철학이나 다윈의 진화론 같은 사이비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사이비 과학은 모든 생물체는 단세포를 통해서 진화에 나와서 오늘날 인간까지 되었다고 무신론적인 입장을 세우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는 오늘날 무속신앙이나 각종 종교를 통하여 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신흥 종교는 약 500개 종파가 넘습니다. 불교계도 78종파고 기독교계도 70여 종파 이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90년대에 들어서 기나 명상, 요가, 신, 선, 도 등 초월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아져서 이를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또 외래 신흥 종교가 유입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진리의 길을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또 마귀는 심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함으로 고통과 파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부정, 부패,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확실히 그들 속에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행사하는 무기는 죄입니다. 성경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마귀는 죄악을 통하여 사람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노예가 된 것은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마귀에게 포로로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는 마귀와 상관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사슬에 묶여서 방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속의 더러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적인 퇴폐, 향납, 산업, 부도덕한 일들이 이 세상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신문 매체를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부패하고 방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란과 부패와 방탕한 그 자체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강력한 미혹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법으로 이런 것을 규제해도 되지 않은 것은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내가 쫓기 전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규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마음과 육체의 병으로서 인간을 종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귀가 그 마음을 점령해서 시기, 분노, 질투,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같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육체의 질병의 60% 이상은 마음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온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강한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우리 몸속에 저항력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을 하고 나면 감기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걸리고 온갖 관절염, 신경통, 폐병, 심장병 같은 것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몸속에 저항력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마어마한 저항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병들도 정복될 수 있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과 육체의 병을 일으키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심신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물질과 쾌락 만능주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제일주의는 성경 말씀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와만 구하고 영화만 구한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탐욕의 노예가 되게 하고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쾌락 만능주의로 마귀는 이끌어갑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하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한 것입니다. 세상은 쾌락을 향해서 줄다름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광과 공명을 얻어 최대의 쾌락을 누리려고 하지만 이 쾌락은 사람을 침륜태 만들고 도덕적으로 퇴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없이 쾌락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쾌락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을 마신 사람은 더욱 물을 마셔야 됩니다. 목에 소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물을 마시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은 더 많은 쾌락을 부르고 환락은 더 많은 환락을 부릅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한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사람들을 사망의 공포를 가지고 그의 손에 휘어잡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사망의 공포에 방황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아담 이후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요 신으로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노예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종이 된 인간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들은 말할 필요 없이 절망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며 살아올 뿐 아니라 존재적인 절망을 가슴에 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자기가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무덤이 있습니다. 절망에 이르는 병에 들리고 죽음의 무덤이 그 가슴 속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지혜 있고 총명하다고 말하지만은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삶의 웅덩이를 팠지만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곳에 부귀 영화 공명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다 흘러가 버리고 말며 삶에 찬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죄책과 버림받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거기에 어느 가정주부가 말하기를 분듯분듯 다가오는 마음의 허무와 무의미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못하는가? 삶에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으므로 생에 용기와 힘과 기쁨이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도저히 감춰놓은 죄책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무 허물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깊은 속에 죄책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찌하는지 부림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무언지 모르게 소외되고 부림받은 심정을 늘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책과 부림받은 고통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 상실과 허무감이라는 것은 굉장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존재인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허무와 공허 가운데 빠져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삶의 진실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해 아래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도물은 다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상실하고 허무감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누구나 죽음 앞에 절대 무력함과 존재적 무로 돌아가는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는다고 하면은 죽음에 대한 혐오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결정적인 운명적 사실인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 사람은 절대 무력하고 존재적인 무로 돌아가는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절망적인 이 무덤을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죄책과 정죄, 허무와 무의미, 죽음과 무의 절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절망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이것을 처리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체념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저 그런 것이다. 인간이란 것은 다 허무와 무의미, 죄책과 정죄, 그리고 죽음과 무의 절망을 안고 살다가 가는 것이니 나라고 뭐 특별한 사람이냐? 체념하고 그저 살아야지. 체념병에 걸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과 세상 재미라는 마취제로 절망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마취제를 맞으면 그 마취가 계속하는 동안에는 편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의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일과 재미라는 마취제를 잔뜩 맞고서 삽니다.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고 산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절망과의 정면으로 부딪힘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철학이나 사색이나 종교적 귀의로 초월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 다 초월해서 해탈하려고 하지만은 그런 초월에 도달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것으로 가슴 속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덮어놓을 수 없고 중국에는 모두 다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언해 놓으신 우리 구세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누구든지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가 오늘 주의 초청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을 건져내기 위하여 죄 없는 인간으로 아담의 혈통을 받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하신 창조주가 참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며 그 가슴 속에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란 병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음 세운 천국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죄를 용서하고 죄는 미워했습니다. 마귀는 미워하나 귀신 들린 자는 놓아주었습니다. 병은 미워하나 병든 자는 고쳐주었습니다. 가난은 미워하나 굶주린 자는 먹여주었습니다. 절망은 미워하나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죽음은 미워하나 죽은 자는 살려주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관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전 삶의 구원을 갖다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로 말하면서 기쁜 소식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슬픈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었습니다. 절망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소망을 주고 낙관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이 땅에 상륙시킨 것입니다. 노르만디의 연합군이 상륙해서 제2차 대전을 끝마친 것처럼 연합군들이 우리 한국에 상륙함으로 일본의 통치를 끝마친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을 이 지상에 상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치를 종결시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말한 대로 죄를 지은 자마다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속하는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제물로 드림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주님은 속근 제물을 드림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모든 죄도 다 그 육체의 고통과 보혈을 통해서 청산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고 감사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번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다시 우리가 인간의 스스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며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영원한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거룩함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고행으로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와 의와 거룩함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고 성경은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건져내셔서 이제는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영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마귀의 흑암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는 마귀가 지배하는 흑암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믿는 자는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즉 마귀에 속한 과거는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분수령으로 해서 우리의 과거의 마귀에게 지배당하던 육신의 삶은 지나가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시민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무장을 해제하고 임금의 자리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십자가에 맞박힐 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죽기로 이끌고 세상 임금을 내어 쫓아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은 중대한 전쟁을 치러서 마귀의 정치와 마귀의 군대를 격파하시고 무장 해제해버리고 승리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무기란 뭡니까? 죄가 마귀의 무기 아닙니까? 그러나 보혈로서 죄의 무기를 빼앗아버렸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부흥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죄의 사슬이 끊겨졌으므로 마귀의 무장은 해제된 것입니다. 마귀는 세속의 더러움으로 우리를 묶어놓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 세속의 더러움을 멸해버리고 말았으므로 마귀의 무장은 해제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병을 짊어지고 가심으로 우리를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와 육체의 질병에서 주님께서 고치신 일을 하셨고 오늘날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2,7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심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마귀가 불법으로 우리에게 가져온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치고 치료를 주장할 때 치료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금천대기구 이현숙 권사님께서 간증한 간증을 보면 12년 전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피검사의 결과 아랫배 왼쪽에 주먹만한 혹이 있는데 당장 수술을 하자면 큰일 난다고. 왜냐하면 이것이 빈혈증을 일으키고 또 암으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 혹을 당장 수술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막내아이 출산 때 잘못되어 대수술로 3일간 사경을 헤맨 체험이기 때문에 그는 수술에 대한 공포증으로 도저히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지 않고 그는 견디겠다고 버티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면 의사들마다 동일하게 수술해야 되는데 미룬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배에 통증은 물론이고 숨쉬기도 벅차고 항상 피곤하고 전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한 분은 주일 설교 때 제가 야훼를 기뻐하라, 제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는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확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신앙이 재충만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소원이 이 뱃속에는 혹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기뻐하면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믿음이 회복되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감사가 넘치자 마음속에 나는 십자가로 승리했다, 이 뱃속에 있는 암이 되어가는 이 혹에서 해방되었다는 확신으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서 남편과 함께 병원에 또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혹이 흔적도 없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말하기를 이게 어찐 일인가,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떻게 수술하지 않고 죽만은 혹이 스스로 사라졌는가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권사님은 12년 동안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혹을 달고 다녔었습니다. 마귀의 불법 주차를 그대로 내버려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믿음과 기쁨이 충천해지자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불법 주차인 마귀의 혹은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세상에 물질과 쾌락 만능주의로 사는 사람들에게 물질과 쾌락 만능주의가 가져오는 것보다 더 넘치는 마음의 의와 희락과 소망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질과 쾌락 만능주의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희락이 다하면 그 대신에 깊은 슬픔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편주사와 같습니다. 물질적인 만족이나 세상적인 쾌락은 아편주사와 같아서 그 효과가 얼마 가지 않고 그 뒤에는 더 깊은 공허와 슬픔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부호들이 대개 다 아편 중독이 되어서 죽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영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 영광을 얻게 되면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느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세상이 주는 것과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은,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사망과 음부를 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최근에 나의 친한 친구 한 사람 58세 세상을 떴습니다. 그는 일본 의사 선생님이신데 오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동생이 내게 편지에서 말하기를 죽기 바로 직전에 데프레코드를 갖다 달라고 했어. 데프레코드를 갖다 드리니까 그 데프레코드에서 나는 이제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란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이요,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요, 그만 취하여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흐뭇맹랑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소망이 넘친다. 나는 이제 잠시 후에 이 육신을 떠나게 된다. 나는 의사로서 이 세상에 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은 내 스스로 암이 걸려서 암을 고치지 못하고 나는 세상을 떠나간다. 그러나 나는 소망이 넘친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있어 죽음에 임박한 나에게 이렇게 하늘나라의 영광과 소망이 넘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간증을 듣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얼마 있지 않다가 세상을 떴는데 그 딸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자 그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잠시 동안 비몽사몽간에 아버지가 몸을 벗어나고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주님 이제 왔습니다 다다이마 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그가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는 편지를 적어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물질적인 현실 세계만 악착같이 붙여있으면 물질 세계가 없어질 동안에 다 함께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를 잃어버릴 동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벌거벗고 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죽음의 캄캄한 터널은 광멸한 부활의 광채로 환하게 만들어주고 슬픔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 패배의 길이 아닌 승리의 길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강림으로 십자가를 이루신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워서 몸짓고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 위대한 천국의 영광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임하여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용서와 의와 영광을 주셨으며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주셨으며 치료와 건강을 주셨으며 축복과 형통을 주셨으며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리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점령했던 공중의 권세함은 악령을 완전히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군림하게 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한 1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옛날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임금이고 그 종살이하던 생활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도 가면 전파여 말하자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으니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달라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정과 부패와 더러움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병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주와 가난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망과 절망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긴 바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임금에 새로운 나라에 구속받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씀하셨으며 천국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신 천국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굳세게 믿으며 천국을 빼앗으려는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하여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은 여러분 속에 마귀의 나라는 떠나가고 세상 나라는 떠나가고 하늘나라가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 모르면 망하지만 내가 알고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비로소 가슴 속 절망은 영원한 소망으로 채워지고 죽음에 이르는 병은 부활과 영생으로 영원히 치료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제 절망의 무덤은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지배는 떠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러분 속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리고 말씀한 것입니다. 천국을 알고 믿음과 기도로서 우리가 강력히 침노에 들어가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모두 다 소유하고 우리의 삶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렬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영광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구겨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수하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더러움의 종이 되고 질병의 노예가 되고 저주와 가난의 노예가 되고 죽음과 멸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갖다 주신 것을 감사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으므로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를 주장하고 나아가서 이 땅에 하늘나라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